네. 본인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 뭐 저 여기 들어가면 바로 셔트죠. 여기 네. 들어가면 바로 셔트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아. 그죠? 오케이. 네, 네. 그렇죠. 좀 더 포인트 맞추고. 네, 그렇죠. 좀 더 봉 보고. 네, 정확하게 보고. 그렇죠.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거,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다시. 헉. 네, 오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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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심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터치 발리를 하면, 아, 이건, 그러면 찬스볼이 와도 힘을 못 주는 거 아니야? 네. 그죠? 제가 자, 심어 보여드릴게요. 낮은 게, 낮은 발리야. 자, 터치입니다. 터치. 자, 그죠? 이게 터치예요. 뭐야? 끊어서, 탕. 그죠? 이 스피드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낮은 발리를 만약에, 이렇게 탁, 이 스피드가 나온다면, 그죠? 네. 그죠? 네.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길면 날아가고, 그죠? 네. 불안한 발리보다 이게 훨씬 더 안전해요. 오히려.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건 어렵지. 탁! 그렇죠. 힘을 중간적으로 탁 끊어주세요. 탁!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탁! 그렇죠. 그죠? 자. 기존에 하던 발리와 이거와 뭘, 쓰라면 뭘 쓰겠어요? 지금 생각하죠? 지금 쓰라하면. 아. 후자크를 쓰도록 하죠. 당연하죠. 이게 네. 더 고급이죠. 예. 네. 네. 왜냐면,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치시면서 느껴지는 게 제가 말씀을 딱 드리면 느껴질 거예요. 뭐냐면, 발놀림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예. 그죠? 예. 왜냐면, 그 전에, 기존에 치던 그런 누르는 발리로는 백스윙과 끝스윙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왜? 누르려고 하면은 라켓이 일단 들려야 되고, 예. 그리고 탕. 그죠? 탕. 탕. 이런 식으로 하면, 백스윙 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발이 놀아요. 어. 발리에, 발리에서.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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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물선. 그렇죠. 그렇죠. 툭. 그렇죠. 여기서 힘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응집시켜서 탁 되면 아. 파워를, 파워와 날카로움을 다 할 수 있어요. 아, 자, 보세요, 보세요. 예. 자, 지금 우리 정태우 회원님이 여기서 이렇게 좀 공을 치려고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예. 이러면, 이렇게. 예. 그럼 이렇게 되면 힘을 중간적으로 쓸 수 없죠. 탕. 이거는 아. 발이 안 나가도 됩니다. 봐요. 탕. 아. 오히려 발이 나가면 힘이 분산돼요. 보세요. 예.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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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탕. 하. 탕. 여기서 아. 기다리면서, 그죠? 응집. 탕. 탕. 이렇게. 아. 또 흘렀어요. 쏙! 쏙 해야지 멈춰야지 다리 힘주고. 쏙! 자, 다시. 쏙! 응집, 응집. 기다리고. 어? 그렇죠, 그렇죠. 다시. 쏙!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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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형님, 어떠십니까? 아, 처음에 했을 때는 좀 힘이 들어가고, 네네. 공을 치는데 스트로크 하는데 스스로 내가 바쁘다는 느낌? 네네. 근데 이렇게 쳐보니까, 아, 여유가 좀 생기겠다? 그죠? 예, 여유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게 뭐, 게임할 때도, 아,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느낌? 아,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예.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바로 나오죠? 예. 요 발리로 열량 예. 해볼게요. 예. 그렇죠. 아까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공이 보이죠, 이제? 예. 상대방 치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죠? 내가 스윙이 짧아지고, 예. 공이 간결해지니까, 내가 공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치는 이 장면이 딱, 내리에 딱 보여요, 그죠? 예. 시야가 딱 들어오죠? 예. 그죠? 근데, 예. 내가 스윙이 커지거나, 이 누르는 발리만 하게 되면, 상대방 볼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라켓을 빼고, 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밸런스를 잡을 때 그 시간에는 네. 상대방을 못 보거든요. 예. 네. 다시. 그렇죠. 그렇죠. 그죠? 모션이 보이죠, 그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응집에서 한번 날려봅시다. 에라 몇 개 하더라도. 예, 그렇죠. 일단 탁!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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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발리. 나이스 발리. 그렇죠. 탁! 모아서 탁! 그렇죠. 시. 모아서 탁! 그렇죠. 시. 탁! 그렇죠. 그죠? 지금 슬라이스성이 안 들어가도 예. 예, 누른 발리 못지 않죠? 예. 예. 딱 잡아주는 느낌과. 예. 그죠? 또 딱 잡아주는 예. 느낌이죠? 다시. 끊어진다. 한 개 한 번 더 해볼게요. 예. 그렇죠. 아이고, 자. 오케이. 아. 또, 좋아요. 예. 자, 왜 제가 바로 이렇게 이 발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먼저 예. 왜 발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트플레이를 뭘 해야 되는지 수족처럼 만들어야 된다. 예. 이것도 공을 내가 길게 줬으면 짧게 치고, 예. 우리 정태호님 스트로크 칠 때 당구고 나서 뭐 해요? 들어오든가 그 다음 동작을 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발리가 들어왔을 때 발 밑에 정확히 네트에 딱 붙여서 당기면 그 다음 뭐 날라가야 되죠? 상대방 네트를 불렀으니까. 그 다음 로브나. 로브 날라가야 되죠. 예, 예. 상대방이 붙어있냐 때려가 포인트 납니까? 안 나죠. 앞에 예. 이러고 있는데 그죠? 예, 예. 저기 뒤에서 스트로크 치자고 있는데 저기다가 귀에 찔러 넣어봐야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봐요. 상대방이 스트로크 치자고 있는데 예. 스트로크 잘 치는 사람들은 스트로크 잘 치는 사람은 또 여기 배선은 여기 안 붙어 있어요. 여기 딱 있습니다. 근데 배선을 꽂아 넣어봐야 한 발 딱 물리면 예. 치기 좋은데 저다가 배선 꽂아 넣으려고 하다가 에러 나오는 거 반 예. 그죠? 예. 밀려서 에러 나오는 거 반 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네트에서 어떻게 자 한 개 길게 줬으면 이건 바로 이거죠 바로 길게 쳤으면 짧게, 네. 짧게 쳤으면 또 밀어내고, 예. 그죠? 우리가, 우리 오픈문화, 이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예. 잘 쳐도 더 잘 쳐버리죠. 예. 엄청나게 더 잘 치죠. 예. 못 치면 잘 치는 거 확실하고, 잘 쳐도 더 잘 쳐버리는데, 예. 거기다가 내가 에러까지 주면, 게임 안 되죠. 예. 그죠? 순간 방심했다가는 딱 끝나죠. 예. 그러니까 봐, 내가 조금 못 쳐도 터치 발리자 이 발리로 네. 내가 누르지 않고 조금 못 쳐도 됩니다. 근데 왜 못 네. 쳐도 되냐, 왜 못 쳐도 되냐면 내가 이 공을 치고 상대방을 볼 모션을 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세게 친다고 모션 잡고 치는데 무섭습니까? 아 무섭지. 아 무섭지. 네. 세게 치는 줄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날라오는 공이 무서운 거지. 세게 네. 치 저기서 이렇게 힘 주고 치는데 그러면 바로 탁 될 준비 하잖아, 그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터치 발리 이렇게. 좀 느리게 주더라도 상대방이 네. 치는 모션을 보고 있으면 네. 그렇게 저희 우리 이 발리 하는 사람한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아.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부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은 잘 쳐도 더 잘 쳐버린다니까. 그죠? 그렇죠. 왜? 그렇죠. 잘 치고 나서 내가 잘 치고 나면 공을 빠르게 주고 나면 내가 준비할 시간이 더 없어요. 예,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예, 예. 그죠? 내가 발리를 깐다고 깔았어. 예. 깐다고 깔았는데, 누르는 발리를 스윙 크게 해서 힘있게 깔았는데, 이거 돌아가다가 공 지나가요. 쭉! 쭉! 예. 그죠? 공이 빠르니까. 예. 공이 빠르고 내 스윙은 커졌는데, 상대방은 거기서 잘 쳤다. 그러면 예. 내가 반응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여기 좀 못 치더라도, 그죠? 다 이러고 있는 게 훨씬 더 반응이 빠르고, 예. 상대방 공을 예측을 더 잘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터치 발리가 이 예. 개념과 이 네트 발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발리를 잘할 수 없어요. 예. 네트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냥 무조건 깔아주고 내 공이 위협적이기를 바래가 그렇죠. 상대편 못 치도록만 그렇죠. 보냈던 건데 안 되죠. 못 예. 치도록 하면 예. 내가 잘 쳐야 되는데 예. 기술의 완성도가 내가 상대방이 어떤 공이 내가 완성도가 그렇게 100%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동원이면 네. 더욱더 그렇고, 그죠? 장담할 수 없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네트 플레이의 이 개념, 정의와 우리 터치 발리로 입성하는, 이 스킬을 좀 배워봤는데요. 오늘 좀 어떠십니까? 배워보니까. 아, 제가 평상시에 하던 발리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좀 신선하고 새롭고, 앞으로도 테니스를 더욱더 재미있고 즐겁게,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멘탈까지 강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